반갑다 나약한 것들아. 나는 실전 길거리 싸움 전문가 DK 리아. 주먹질 주먹질 팔차기 엉덩이 보여주고 팔차기 목젖 얼굴 뜯기 코가 작아 이건 서비스다 엽떨기. 내 꿈은 버스기사였다 탓. 앞에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 손등으로 아. 반갑다 나약한 것들아. 길거리 싸움에서 최강자가 되고 싶나? 와우 잘 찾아왔군. 너희들이 알고 있던 격투기 상식 무술 그런 거 길거리에선 다 꺼져버려. 바보처럼 안녕 하고 쿠르팩 등지먹 뽕해. 길거리 싸움에 규칙 따윈 없어. 일장 공원에서 살아남기. 영상을 보지 않고 끈 친구들은 이런 공원에서 두드려 맞을 거야.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어깨 피고 눈 크게 뜨고 다녀도 살아남을 수 있다. 자 한번 시작해볼까? 나 아직 겨드랑이 땀 안 났지? 바로 이런 공원에서 싸움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자. 발밑에 먹은 오호 돌이 있었군. 자 집어 든 뒤 이렇게만 하라고.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하고 눈깔 젖꼭지 그리고 뽕알 니 뽕알이 이제 돌멩이가 됐다. 발가락 왼쪽 발가락 오른쪽 발가락 그러니까 하늘을 봐봐. 하늘 다시 뽕알 왼쪽 뽕알 튀어 뽕알 튀어. 나약한 것들아 결국은 잡혔을 거야. 내 경험상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. 인간에게 무릎은 왜 달려있을까? 니킥? 아니 꿇으라고 있는 거야. 꿇어 이 자식들아. 손은 졌다 뭐할 거야 멍청이들아. 손이 발이 될 때까지 빌고 또 빌어 일다가 방심한 틈을 탄 니 등가 없는 대가리로 손을 짚고 그 자식 턱을 향해 로켓! 하이라이트니까 리플레이! 두 번 잡혔지? 나약한 것들아 너희들은 분명 명중시키지 못한 채 또 잡혔을 거야. 내 경험상 그래. 그리곤 또 이렇게 두드려 맞겠지. 최대한 아프다는 걸 보여줘. 아우 살려주세요. 맞아주다가 또 돌멩이를 들어. 지금부터 반복이야. 뽕알 눈알 뽕깔 왼뽕깔 눈 뽕깔 또 튀어. 결국 또 잡혀서 빌다가 로켓. 나약한 것들아 이 영상을 보고 강해졌다고 생각하나? 착각하지 마라. 이제 한 걸음을 뗐을 뿐이야. 너희들이 평소에 무서워서 못 가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.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싸움을 알려주지. 누가? 바로 DK 리가.